퇴직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재응심리상담센터를 만든 거는 작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1호선 대명역 1번 출구 앞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상담 기관을 이제 표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퇴직하고 그러니까 지난 3년 전부터 유튜브에 제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도 이제 좀 이쪽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해서 답답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한 130편 정도 동영상을 그 사이에 이제 올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 다니면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찍고 있지만 강의 다니면 이제 어디든지 찍어서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이 교육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알기로 아마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제 동영상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지금의 제가 하는 이 동영상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 내용을 좀 인터넷 스마트 기기 중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맞추어서 해주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좀 적용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청소년 스마트 기기 과몰입과 우울에 대한 상담 방법 주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조현병 조울증 이야기가 꽤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재은심리상담센터 원장으로 있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할 제 목차가 첫 번째 스마트 기기 과몰입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우울에 대한 이해. 저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지나갈까 하다가 오늘 주제 자체가 스마트 기기 과몰입과 우울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수용의 중요성, 꿈의 중요성. 제가 지금 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수용이에요. 이제 애들이, 당사자들이 자기의 현재 상황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할 거냐. 이제 이 수용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관점은 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 뭐 자살 다 마찬가지인데 꿈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어떻게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수용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되면 이제 우리 상담실에서의 그 상담 경험 간단히 그래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2017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잠깐 인용을 할게요. 밑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규모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했는 조사인데 총 만 가구 2만 9,712명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청소년이 10대가 그러니까 한 5,100명 정도 조사한 그 결과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고위험 사용자군이고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인데 저는 뭐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주요 요점은 잠재적 위험 이쪽보다는 고위험 분들에 관계된 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경우에 전체 3.6% 정도가 고위험 사용자군이다. 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도 다시 구분해서 볼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볼 때 뭐 비율이 다 3.6%지만 중학생들 비율이 조금 높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현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과의존 증후군인 경우에 부모가 과의존 증후군인 경우가 일반 군에 비해서 그 이 아동도 그렇고 뭐 유아동도 그렇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부모가 과의존군인 아동 쪽이 일반 부모의 경우에 비해서 이 고위험군인 또는 이런 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용 콘텐츠 보면은 주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메신저, 게임, 그리고 음악,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한다. 근데 옆에 요게 이제 일반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고위험군이고. 그래서 보면은 거의 뭐
이용의 차이가 없는데 주로 메신저 이용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게임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음악도 더 많이 듣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의존 우려 콘텐츠로는 보면 게임 하는 거, 메신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았다고 이야기고 과의존 해소를 위한 방안에 보시면 요 위에 볼게요. 그 개인적인 노력 부분에서는 대체 여가 활동의 활용 그쪽이 이제 과의존군에서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응답이 좀 더 높게 나오더라 그 이야기예요.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족 및 친구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응답이 나왔고 정책 요구 사항으로는 예방 교육 및 상담 기관의 확대. 그다음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 확대, 홍보와 정보 제공 뭐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하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제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상담 도움 정도 보면은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0%. 그다음에 상담 받은 친구들이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게 51.2%.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간단하게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울에 대해서도 매우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우울과 좌우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뒀는데요. 요거는 지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십사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DSM-4가 있고 최근 한 몇 년 전에 DSM-5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이 우울장애하고 양극성 장애하고 두 가지가 기분장애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DSM-5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 상위 개념인 기분장애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라면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 하는 거죠. 이게 같은 그룹에 속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별개의 질병이다. 우울장애는 우울장애고 조울증은 조울증이고 이게 같은 계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공통점을 기분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놓고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 지금은 우울장애와 이제 양극성장애가 별개의 장애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울장애를 두고 보자면 이쪽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물질 및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를 인한 우울장애,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 우울장애의 하위 유형 중에 이런 유형도 있지만 이제 크게 보자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주요 우울장애와 지속성 우울장애. 이거는 기분저하증 이라고도 하고 기분 부전증이라고도 하는데 기분이 온전하지 못하다. 늘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울성 성격 장애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 지속성 우울 장애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기는 해요. 꾸역꾸역 하기는 하는데 늘 좀 우리가 사람이 보면 처져 있고 늘 우울해 보이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주요 우울 장애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심한 시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2주간이라든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몇 달씩 가정주부 같으면 가정 살림을 못해내는 거고 밥도 못해주는 거고 직장인들 같으면 직장에 자기 맡은 업무가 안 돼서 뭐 직장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과거에는 요 두 가지로 봤는데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하나가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라고 해서 이거는 한 번씩 가다가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들 때때로 이것도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을 화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심하게 감정기복이 있고 화내시는 분들. 또 하나가 월경전 불쾌감장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크게 보자면 네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울증하고의 감별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에서 40% 정도가 나중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더라. 수년이 지나서 보니까. 저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른 건데, 작게 볼 때는 10% 정도, 많게 볼 때는 한 40%까지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 40%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고, 한 1-2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울증과 조울증은 사용하는 약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자, 조울증 환자를 잘못 오진을 해서 우울증으로 오진을 해서 우울증 약을 먹이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병의 재발 간격이 짧아지고 증상이 심해지고 이렇게 약이 거꾸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증기간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약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항조증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과 우울증의 감별 진단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이 좀 소홀히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울증 중에 보면은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거든요. 1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증기간이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요. 1형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오진이 잘 안 나와요. 주변에 다 하니까. 그런데 오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2형하고 순환성 장애예요. 그러니까 2형은 뭐냐면 가라앉을 때는 우울할 때는 완전히 뭐 일도 못하고 완전히 우울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조증이 뜰 때는 경조증 정도만 떠요. 그러니까 살짝 뜨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 뭐 하나에 필이 꽂혀서 연애를 하면 연애를 열심히 한다. 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 중독이 됐다면 뭐 열심히 갖다가 게임만 한다. 뭔가를 열심히 해요. 뭐를 열심히 할지가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도 그렇고 잘 지내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거나 또는 상담실에 왔을 때 자기가 따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요. 우울했던 시기 힘들었던 것만. 가족들도 우울했던 시기만 보고하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오진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게 혹시라도 조증기간이 있었는가. 경조증 기간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혹시 조증이나 경조증 있었습니까? 하면 100% 다 없었다 하죠. 어떻게 물어줘야 되느냐 하면 혹시 잘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평소보다 좀 더 의욕이 많고 좀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잘 지냈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그냥 잘 지내는 건지 아니면 경조증 약간 붕 떠서 지낸 건지 그걸 우리가 감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변화에서 보면 조울증 환자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조울증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했더라. 우울증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진단을 우울증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더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울증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기온에 제가 비교를 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기온하고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후 같으면 뭐 많이 올라가 봐야 한 30도 정도 올라가고 겨울에 춥다 하면 영하 한 10도, 10몇 도 정도 떨어지는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기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야 요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요 정도 떨어진다. 에너지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울증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때 이것도 확 떨어진다는 거고요. 조증은 올라갈 때 이것보다 이 범위를 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기분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또 특히 제 경우에 강조하는 거는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수준이라는 거예요. 조증은 에너지가 만땅이 되는 시기를 조증이라고 우울증은 에너지가 바닥이어서 뭘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우울이고 이게 이제 에너지 수준의 차이라고 하는 걸 이걸 염두에 잘 두면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 경우에는 조울증, 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일반 상담기관 내지는 병원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를 잘못하고 있느냐면 조울증의 경우에 그걸 없애려고 하거든요. 우울증도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표준을 뭐로 잡느냐면 일반인을 표준으로 잡잖아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잠을 많이 잔다. 우울한 시기에는 잠을 많이 잔다. 조증 시기에 되면 잠을 두세 시간밖에 안 잔다. 몇 달씩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들 조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울증, 조증 환자의 경우에 잠이 안 와도 억지로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이 온다. 그 억지로 누워있어라. 이거 누워있어 보면 알아요. 누워있어 보면 잠이 자 한 시간 가만히 있어도 잠 안 오죠. 두 시간 있어도 잠 안 오죠. 세 시간, 네 시간 누워서 잠은 안 오는데 말똥말똥하고 있으려 해보세요. 그냥 말똥말똥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청난 생각들을 막 생각이 나는데 일어나서 전화도 하고 싶고 일어나서 누군가 말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도 하고 싶은데 누워있어라.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증 시기는 2시간에서 3시간 잔다. 그리고 2달, 3달을 계속 그렇게 생활한다. 2시간에서 3시간 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자면 우리 한 7, 8시간 자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두고 보통 사람들만큼 잘하는 거는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고 하루에 7, 8시간 자면 안 됩니다.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의무적으로 자십시오. 막 밤에 갔다가 아침에 12시 전에 일어나서 깨서 움직인다고 막 뭐락하고 밤에 뭐 한 8시, 9시는 안 잔다고 뭐락하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 도나 안 도나.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게 뭐냐면 그럼 밤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새벽 2시, 3시에도 좋고 자다가 깨가지고 그때부터 사방에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 전 지나갔던 일을 가지고 사과도 하고 아, 좋은 사업 계획 생각났다고 새벽 3시에 전화해서 같이 사업하자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내지 3시간만 자되 나머지 시간에 딴 사람들 어떻게 방해를 안 할 거냐. 이거를 같이 의논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요새는 컴퓨터라니까 컴퓨터로 자기가 생각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 생각나는 거를 컴퓨터로 밤에 잘 때는 컴퓨터로 잘 정리했다가 아침 한 9시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만나라. 이렇게 요것만 하게 해줘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딘가는 쏟아내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만땅이어서 어딘가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많은데 이 에너지가 어디 꽂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기에 공부하는 데 꽂히잖아요. 한 석 달만 공부하면 남들 1년 공부했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나요. 대번에 성적이 확 올라가요. 대번에 성적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공부하는 데 꽂힌다. 아니면 논문 쓰는 데 꽂힌다. 한 석 달 만에 논문이 하나 나오고 책이 한 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의 집중도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에너지에 그렇게 집중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저 같은 경우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조금 좋을 끼가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양극성 장애 2형이나 아니면 순환성 장애라고 저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증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이 시기에 갔다가 만든 파워포인트가 평소에 만든 파워포인트하고 달라요. 이게 엄청나게 색깔 하나하나까지 다 고려해서 만드니까 남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잘 만들었다 할 만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대충 만들거나 이만하면 됐다.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시기에 만약에 연애하는데 필이 꽂혔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일도 출퇴근할 수 있어요. 매일도 보러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10분 보고 내려와도 이게 가능한 게 조증 시기예요. 연애하는데 꽂힌 거로. 누군가 한 사람 싸움, 누가 한 사람이 되게 밉다. 인간관계 완전히 쪽내는 거예요. 싸움을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조증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사용할 건지를 의논해 주는 게 좋을 증 상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보통은 젊은 시절에 보면 잘 몰라서 휘둘리거든요.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그쪽으로 해줘야 된다. 조증은. 우울증. 자, 우리가 우울증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14시간, 15시간 된다. 그러면 옆에서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거나 상담실에 가도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면 억지로라도 깨워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한 8시간 정도 자고 나면 깨워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에요. 뭐냐면 우울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이야기예요.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달리기나 또는 너무 막 몸을 많이 움직여서 몸이 지쳤다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지쳤다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우울한 환자들이 보면 몸도 지쳐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마음만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몸도 몸 자체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보약. 에너지가 지금 진이 빠져 있으니까 애를 보약을 해준다. 이런 거 도움 돼요. 먹는 거 잘 챙겨주는 거 도움 되고 이런 거 다 도움 돼요. 어찌됐건 몸과 마음을 푹 쉬어줘서 다시 회복되게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왜 기존의 상담실에서 알려주는 방법하고 다르죠. 기존의 상담실에서는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해야 되고 우울할 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억지로 밖에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저도 심한 우울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 경험으로 우울한 시기에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바로 자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근 20시간 가까이 자요. 하루에. 잠이 그만큼 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만큼 자라 하면 누워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못 자요. 근데 우울한 시기가 되면 잠이 그렇게 와요. 그러면 자고 그다음에 먹기만 먹고 바로 자고 먹는 것도 하루에 뭐 세 끼 다 안 챙겨 먹죠. 한 끼 정도 챙겨 먹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계속 자면은 한 보름쯤 지나면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이제는 있어도 20시간씩 못 자요. 한 10시간쯤 이렇게 자는데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심심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이 우울할 때에는 테레비를 봐도 테레비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테레비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테레비에 뉴스를 본다, 드라마 본다, 드라마 수준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정도 볼라 그러면 에너지가 꽤 돼야 돼요. 그 주의 집중도 돼야 되고 코미디 보는 거, 코미디 이거 진짜로 이거는 에너지 많이 동원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우울했더니 우울한 시기에 테레비를 전혀 못 보겠더라고요. 테레비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소음이에요. 옆에 테레비 틀어놔면 괴롭고. 그래서 한데 간신히 힘을 좀 회복하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종교방송. 제 경우에는 불교니까 불교방송이 처음에는 좀 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교방송이 봐지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이웃 종교 방송이 보여요. 뭐 그거 종교 방송, 그거 이제 다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뉴스 정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끝끝내 어려운 게 뭐냐면 코미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또 뭐 쇼, 노래하고 막 하는 거 이거 보는 거 에너지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울한 시기에 그렇게 그 잠을 이제 많이 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권하는 방법은 우울할 때는 지쳤다는 거니까 잘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자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여건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대학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대학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평소에도 많이 힘들 때 수업을 일주일을 다 휴강을 시켜버리면 열흘 정도 시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조절하기가 좀 좋은 측면이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 모든 일들 다 미루는 거예요. 꼭 이 시기에 지금 꼭 해야 될 일만 최소한으로만 일하고 딴 일을 미뤄두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우울한 시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자고 최대한 많이 쉬고. 그러니까 우울한 시기는 자고 빈둥빈둥거리면 나중에 에너지가 올라와요. 보통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잠만 잘 수 있어서 자면 한 보름쯤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제 경우에는 주로 뭘 했느냐 하면 저거를 봐요. 대하 드라마 또는 다큐멘터리 같은 예를 들어 뭐 여맹의 눈동자, 모래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국 굴기 하는 다큐멘터리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막 시리즈로 막 40편, 50편, 60편 되는 거를 매일처럼 다운받아서 하루에 막 10편씩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쫙 대화 드라마 다 하나 떼고 뭐 볼까 또 생각해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한 보름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러면 다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검색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지내다 보면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차차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데 따라서 저 나 자신의 욕구가 다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리듬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쉬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직업이 없어 백수인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학교 다니거나 할 때는 조금 힘들잖아요. 힘든데 힘들지만 기본 원칙이 그거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하다. 하기 싫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만 하면서 지내는 것. 그리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런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쉬라 해도 못 쉬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일을 안 하고 미루고 있고 이렇게 잠도 많이 자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런 자기 자신을 잘못됐다고 스스로가 구박하거든요. 주변에서도 다 구박하잖아요.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도 다 그런데다 자기도 내가 그래서 내가 무가치한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해주고 이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휴가를 줘라.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석 달 내가 나한테 휴가 준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라. 그게 그렇게 이제 권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울증은 하여튼 조울증, 우울증은 그런 문제입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정신 의료 모형, 결합 모형을 좀 비판하는 편인데, 우리가 보면 가벼운 문제는 상담실에서 감당을 하지만 지금도 학교에 위클래스, 위센터 계시는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겠죠. 조금 심하다 싶은 문제가 오면 우리 선에서 감당 안 되니까 다 병원 가라고 권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강의 주제가 이제 스마트 기기와 우울까지잖아요. 분명히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우울만이 아니라 조울, 조현, 그 다음에 요새 특히 많이 강조하는 게 망상 환청에 대한 상담 방법, 이거 많이 강조한 왜 그쪽은 다 뺐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상담실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내 상담실 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가벼운 문제, 한 우울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조울이다, 조현이다,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이거는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이거는 내가 상담한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야. 나는 뒤로 빠질라 하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제가 오늘 바라기로는 오늘의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딱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조현, 조울, 나도 다 상담할 수 있다. 망상, 환청, 다 상담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딱 생겼으면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게 큰 지식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임상과 상담을 나누는 가장 큰 구분이 뭐냐 하면 병원에서 뭐 실습을 좀 받았다거나 수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1년 정도 근무 경험이 있다거나 하면 스스로를 임상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원 근무 경력이 없으면 그냥 상담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임상 상담을 구분하고 임상에서 가장 병원에 가면 가장 신성시하는 책이 저 책이잖아요. DSM-5. 저거를 탈탈탈탈 꿰고 뭐 서로 이야기할 때 저게 첫째, 둘째, 셋째 읊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실력 있는 것 같고 저거 잘 못 외워가지고 버벅거리면 실력 없는 것 같고 이게거든요. 근데 저 지식이 제가 하는 이야기 저게 결합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자,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또는 인터넷 중독이든 간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면 잘못됐다. 고장났다. 이렇게 거기에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뇌의 문제로 돌리잖아요. 뇌가 신경전달 물질이 잘못됐다. 뇌가 오작동이다. 뇌가 어떻게 됐으니까 무조건 약 먹어야 된다. 플러스 뭐 어쩌고. 그러니까 뇌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이런 풍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거꾸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심리적 개입이 우선 최우선이에요. 브라스에서 필요하면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망상, 환청 있다고 무조건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상, 환청 있어도 나하고 대화가 멀쩡하니 잘 되는 사람은 약 안 먹어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상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제가 왜 이제 비판을 하느냐 하면 의료 모형은 매니에 보면 병들었다 고장났다는 시각이고 저 의료 모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책 DSM-5에 대한 지식과 약물 치료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근간이 되는데 이거의 문제점 당사자들의 단점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그러니까 다들 병원에 안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의사들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병원에 가면 가는 순간부터 바로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계속 상담이니 뭐니 해봐야 계속 단점 찾기.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 약을 먹자, 그러니 뭘 어떻게 해보자. 계속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사회적으로 당사자를 저평가하도록 한다. 저는 우리 사회에 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가? 주범이 누구일까?
저는 주범이 저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의사들이 방송에 나왔어도 보세요. 우리가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 와,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잘 밀어주면 정말 훌륭한 과학자 될 수 있고 훌륭한 예술가 될 수 있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창의성,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행동 좀 이상하다고 구박하지 말고 그들의 천재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막 칭찬하는 이야기 방송에 나와서 계속 해보세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조현병 걸렸다, 조울증 걸렸다, 나 정신과 다니다 하면 어깨 딱 펴는 거죠. 아, 너보다 난 훨씬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텐데 그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현병, 조울증이 제가 볼 때 천재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울증. 조울증과 천재성의 이 관계는 이미 시중에 나가면 서점, 시중 국내에서도 10권 이상 나와 있어요, 책들이. 천재성과 광기 등등에서 우리 아는 수많은 예술가들,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조울증 있어서 막 어떤 조증식이, 그 다음에 우울증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시나 소설 같은 게 나올 때 심각한 우울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자기가 거의 인간의 한계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본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든지 조증이라든지 이런 게 결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성 창의력이라고 할 때 지금 보면 시중서점에 가면 조울증의 천재성까지 이야기되는데 조현병의 천재성 이야기하는 책들 소수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울증과 조현병의 천재성의 차이가 저는 적어도 한 10배쯤 된다고 생각해요. 조현병이 천재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조울증 환자들 한 10배쯤 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반이 뭐냐면 엉뚱함이 창의력의 기반이에요.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것.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해봐라 해도 아무리 생각할라 해도 맨날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 틀 안에서 생각하지 딴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파워포인트 하나를 만든다, 홍보 문구 하나를 만든다, 아무리 창의적으로 해봐라 라고 해도 남의 거 뺏기는 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진짜 창의적인 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계속 쓸데없는 생각 하거든요. 황당한 생각들, 이렇게도 생각했다 저렇게도 생각했다가 그 생각의 범위가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벗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생각이 많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이 생각 자체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하나 한 가지 생각을 그 다음 의심이 많고 예민하고 하나의 생각을 붙잡으면 막 물고 늘어진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강점이라는 거예요. 단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자, 천재적인 과학자, 뭔가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누구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갖다 개미만 기어가는 것만 관찰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생물학자가 된 사람이라든지, 뭐 우리 훌륭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제가 아인슈타인이 대인관계를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친구라야 기껏 한둘밖에 없고 남들하고 어울리는 거 극도로 싫어하고 혼자. 그 다음에 요번에 수학자, 천재적인 수학자 누구죠? 소련의 수학의 7대 난제인가 뭐 풀어놔놓고 뭔 상 준다 해도 상도 안 받는다, 뭐 상금도 안 받는다, 나 그딴 거 받으려고 했는 거 아니다고 자고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에 한 시간만 공원에 산책 나오고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고 사는, 외부 접촉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자, 이 기본적으로 천재적인 과학자들의 큰 특성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남들이 볼 땐 저 짓을 왜 하고 있나 싶은 그거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런 특성을 우리 조현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잘못됐다 하지 말고 그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면, 그거 붙들고 늘어지게 만들면 그 작품이 나올 텐데 생각할 거리가 적절한 게 안 주어지면 엉뚱한데, 자기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면 되는데 엉뚱한데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의료 모형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상담이나 관점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보통 사람을 표준으로 딱 잡아놓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을 표준으로 잡아놓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나아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이렇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처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이 정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쓰고 있지만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구적 개념이에요. 뭐가 정상이냐? 사람들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정상이냐? 그 이 존재하지도 않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해놓고 정상이라는 개념을 상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들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울도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울도 조현도 또 뭐 중독도 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남 생활에 방해가 되는 단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큰 강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똑같이 단점이라 우리가 단점이다 고쳐라라고 하지만 그거를 뒤집으면 그게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강점을 발휘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됐으니까 계속 고쳐라, 없애라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거면 다행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고치거나 없앨 수 없는 문제를 고쳐라, 없애라 하니까 계속 문제만 반복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거의 비슷한 그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누가 내가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자기 특성에 맞는 삶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 당사자를 기존의 이 관점은 저평가하도록 하고, 저는 이걸 정상인 우월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정상이라는 개념을 상정해놓고, 우리 보통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 상담실 안 다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거나 상담실 가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해놓고, 마치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처음 발견했을 때 미개한 사람 취급하고 뭔가 가르치려 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인식 구조로 그들을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큰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중독이면 중독을 지닌 사람들에게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아까 했었던 단점이 아닌 차이로 보는 시각인데 그래서 차이라고 하는 건 단점 플러스 강점이 차이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의 가장 큰 한 가지 특징이 단점 고치기를 멈추고 강점 살리기를 해야 된다. 강점을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강점을 찾아내서 그걸 내가 표현해 주려고 하는 제가 하는 상담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 처음 오면은 막 한 6개월, 1년간 계속 부모 원망하고 친구들 욕하고 선생 욕하고 계속 욕하느라고 바빠요. 이제 잘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그랬을 때 그 욕하는 가운데 강점이 있어요. 정말로 막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에다 분석력, 기억력, 야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네. 와, 그 네 진짜로 엄청나게 그 감수성이 뛰어나네. 엄청나게 뭐 표현력이 좋네. 등등. 진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찾아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걸 찾아줌으로써 결국은 그가 자기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단점 속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잘 보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중 결함이다. 뭐 지금 정신의학 책이나 또는 이상심리학 책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뭐도 잘못됐다. 잘못됐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강점 일 가능성이 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할 거냐. 단점 고치기 상담하지 말고 강점 살리기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한 가지 주제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스마트 기기 과몰입과 우울 해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보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하면 좋을 시간인 것 같아서 일단 10분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기기 과몰입과 우울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을 문제라고 보느냐 아니면 차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한 인간을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했는. 자, 그래서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이 있다. 그래서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의사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분야, 특히나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하면 무조건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아는 기본 지식이 DSM-5와 약물 치료에 대한 지식인데 의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생물적 차원에 대한 지식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심리적 차원에 가게 되면 당연히 심리학자 또는 지금처럼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적 차원의 전문가죠. 사회적 차원에 가면 누가 전문가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들이 당연히 전문가죠. 그 다음 영성적 차원에는 종교인들, 그래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우리 이 종교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심각한 문제를 겪다가 잘 회복되고 잘 일어서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종교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주는 몇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자, 종교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게 됐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사는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해야 될 내 삶의 목표, 비전, 꿈이 나온다고 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꿈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게 되게 되면은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하여튼 교회를 다닌다, 어디를 다닌다, 거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뭔가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백이 생기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 순간에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척하니 안정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다들 1단계,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수용이 안 돼서 다들 거기에서 고전하는 거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종교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턱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차원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상담을 한다. 제가 심리학 책에 있는 지식을 좀 알고 상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제 나름의 경험이 있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느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로 접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당사자 자신이 마음에 대해서, 당사자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당사자 자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종합해서 각각의 전문가는 의사도, 심리학자도, 또 사회복지사도, 목사님도 전부 다 참고가 될 뿐이지 각각 자기 자신에 관한 하는 자기 자신이 진짜 전문가다. 요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들을 대할 때 상담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네가 나 이렇게 말하는 상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방향을 정해주려 하고 뭘 하려 하고 목표를 잡아주려 하고 이런 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 네가 진짜 전문가다. 네 자신에 관한 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단지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의논해주는 거지 최종적인 결정은 네가 내리고 네가 집행하는 거다. 네 인생에 대해서 나는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다. 네가 해야 되는 거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자, 스마트폰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이다, 나아가서 망상이다, 환청이다, 이런 문제들, 또 자살이다, 왜 생기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위에 있지만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회피와 고립 증상.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살이를 하면서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학생들 같은 왕따를 당했을 때 자, 이게 크게 봐서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밖으로 나가서 남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안 맞는다고 가출해서 그냥 가버리고 완전히 비행 쪽으로 가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사회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친구 사이에서 어떤 뭐 왕따를 당한다.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 등등 뭔가 괴롭고 힘들고 잘못됐네요. 뭔가 괴롭고 힘들고 하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가게 되죠. 들어가죠. 자, 학교에 안 가려고 하게 되고 집에만 있으려 하게 되고 등등 이때 부모님들의 태도가 사실은 엄청 중요해요. 애들이 나 학교 그만두겠다 학교 안 가겠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일단 애들을 잘 품어 안아줘야 되죠. 그런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애를 혼낸단 말이에요. 애를 혼내고 막 네가 갔다가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갔다가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에 사다 보니까 애들이 그 부모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싶잖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랬을 때 흔히 부모님들이 네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겠지 네가 잘했으면 걔들이 그럴 리가 있나 네가 네 행동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애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제일 힘들 때 부모가 내 편 안 들어주고 남의 편 들어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 애들이 자기 방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틀어박혔는데 그걸 또 부모님들이 가만히 놔두나요? 방문 걸어놓고 있어도 밖에서 화내고 씩씩거리고 있죠. 그러면 애들은 방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부모의 눈길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못마땅해하는 그 어떤 모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에서 잠만 잔다.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실제로 하루 종일 안 자요. 애들이 누워만 있고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그거를 부모는 보고 이제 하루 종일 잠만 잔다.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나무라 하는데 그럴수록 애들은 점점 눈뜨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방에 있으면서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결국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거 하게 되죠. 옛날 스마트폰 인터넷 없던 시절에는 텔레비 봤죠. 텔레비 없던 시절에는 라디오 들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자기가 제일 속이 편안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세계에서마저도 자기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다가 뭐 등등한 여기에서마저도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자살로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거의 벼랑 끝에 마지막에 지금 몰려있는 단계라고요. 이 단계에 있으면 이 애들이 결국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발병의 의미, 발병이라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지만 그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의미예요. 애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세상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게 있고 희망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재미가 있고 하면 그거 하기 바쁜데 언제 스마트폰 들고 하루 종일 있겠어요. 세상이 재미없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의미를 못 찾겠다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 뒤집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왕왕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애를 대번에 특히나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약만 지어주고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학교에 가라. 괜찮으니까 다시 뭘 해라. 라고 하거든요. 부모들도 자 부모들이 상담실에 이 애들을 붙들고 온단 말이에요. 상담 선생님 보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자신들의 역할은 생략한 채로 바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다시 나가려고 하게 되면 자신의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또는 망상 환청이 가상의 세계에서 먼저 자기 방에 자리를 잡아야 거점이 생겨야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방에서라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살았다 싶고 좀 뭔가 좀 좋은 느낌을 갖고 이래야지 되는데 자기 방에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건 뭐냐? 부모가
이런 자세로 가야 되죠. 지방은 지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면은 애들의 사생활을 많이 침범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방도 갔다가 부모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나 하고 뭐 방도 마음대로 저거 하고 스마트폰 같은 거 요새 얘가 뭘 도대체 뭘 보고 있나 해서 몰래 갔다가 검색하기도 하고 뭐 봤는지 보기도 하고 다음 일기 같은 거 써놓으면 그 몰래 방에 들어가서 열쇠 따고 들어가서 일기 훔쳐보기도 하고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그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등등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 방은 내가 내 자식이지만 애의 방은 자기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부모들이 보면 그 방 안 치운다고 혼내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방을 치우거나 말거나 거기는 자기 세상이에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가야 돼요. 그 방에서는 낮밤이 바뀌어 생활하든 하루 종일 잠을 자건 지 세상이니까 그 방에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있게끔 보장해주겠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이 보면은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 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에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방에 침대가 지금 뭐 어떤데 침대를 바꿨으면 좋겠다. 침대포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 커튼을 어떻게 달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방에 뭐가 필요하다. 등등. 자기 방을 꾸미려고 하는 이건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제 맨날 인터넷 스마트폰만 하다가 또는 망상환청 속에 살다가 이제 자기 방에서 살아보려고 마음을 낼 때 나오는 게 방을 꾸밀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가 지방 한 번이라도 청소했다. 무지무지하게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지방, 방에서 일단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방에서 어느 정도 편하게 살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거실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가 또 부모들 입장에 무지 중요해요. 거실로 나오면 애를 엄청나게 반가워 해줘야 되고 옆에 편안하게 거실에 그냥 지 있고 싶은 대로 있다가 가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 또 흔히 잘못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학교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래 되면 애가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흔히 왕왕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거실에 부모 옆에 와 있으면 편안하게 있게 해주고 그래도 집안에서라도 지 마음대로 활보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힘을 얻으면 이제 애들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권투할 때 보면 선수들끼리 링에 싸우고 부모가 링에 가서 대신 싸워줄 수는 없거든요. 부모가 그 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는 중간에 땡 하면 들어와서 지친 놈 옆에서 갔다가 물 먹이고 막 붙여주고 수건으로 막 붙여주고 뭐 막 힘차리게 그럼 다시 땡 하면 또 나가는 거죠. 부모님은 애가 밖에서 상처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애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 옆에서 살았다 싶게 애가 부모 옆에만 타고 갔으면 마음이 푹 놓여야 돼요. 살았다 싶고 그럼 거기에서 푹 쉬면 저절로 힘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지가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흔히 왕왕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거든요. 애를 자꾸 힘들어서 기진맥진해서 밖에서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들어온 놈을 가지고 또 부모가 뭐라 해가지고 더 상처 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왕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도 다시 강조하겠지만 가족들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애만 우리 흔히 보면 상담실에 애 데리고 와서 애를 상담해 주십시오 하고 부모 자신은 바빠서 못 온다 부모 자신은 등등 이런 경우인데 아니 반드시 부모 상담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 부모 상담 병행 안 되고 애만 상담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들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10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이런 관점과 태도를 지니시고 애를 대하시는 그러니까 상담실에 상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님 상담 시간에 일종의 코칭이죠. 제 방법을 잘 배워서 그거를 집에 가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부모가 변해야 애들이 수월해져요. 부모가 안 변하면 애들의 노력만으로는 일어서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뒤에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저희가
상담을 제가 추천하는 상담 방법이 뭐냐. 자, 인터넷만 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망상 환청이 있다 등등. 이 애가 어떻게 자기 방에서라도 살아가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우선 망상 환청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하면 흔히 전문가들이 기겁을 해요. 자, 상담실에 와서 자기 환청 귀에 소리 들린다, 환시가 보인다, 또는 망상, 이상한 망상 이야기, 막 누구가 자기를 뭐 괴롭힌다, 죽일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들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라. 병원에 가라 소리밖에 안 해요. 자, 상담실에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워서 뭘 어째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망상과 환청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줘야 돼요. 정말로 자세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책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의학 책이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지 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왜? 망상과 환청에 대해 질문하면 그게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청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다음에는 환청 더 많이 갖고 와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망상에 대해서 오르니 그르니 시시비비를, 오르니 그르니 시시비비, 좀 그 시시비비 가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망상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면 애가 더더욱 망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망상과 환청, 우리가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이렇잖아요. 내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건 우리 경청 안 해도 돼요. 집에서 뭐 설거지하다가 애가 뭐라 하는데 별 중요한 이야기 아닌 거는 그냥 건성으로 뭐 그랬어 하고 말면 되는데, 애가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할 때, 어떤 애들이 내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어 하면 엄마가 설거지하다 말고 그래 하고 딱 중단하고 그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망상과 환청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망상이 있어요. 어떤 환청이 있어요. 제가 뭐 잘 적하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어제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지금 풀려나서 여기 왔어요. 제가 지금 이 강의 하고 있겠어요? 오늘 이 강의가 예약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강의 안 하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덤비겠죠. 당연히 제 귀에 어떤 환청 들린다, 제가 이 강의 집중해서 제대로 안 하겠죠. 제 환청 가지고 이야기를 당연히 나누고 싶어 하겠죠. 이게 1순위라고요. 지금 애들이 망상 있고 환청 있으면 공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걔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엄마 요새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 엄마도 들었어? 이런, 엄마 깜짝 놀래죠. 애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 무슨 말인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상담실에 데려가거나 병원에 데려가죠. 그럼 또 상담 선생님이나 또 자세히 안 듣고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가면은 자세히 딱 환청이다 딱 판단하는 순간에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판단만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환청, 저거는 망상, 그 순간에 아 됐고요 하고 싹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냐면 도대체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병원에 다니면서 환청, 망상 이야기 하니까 말만 하면 약이 올라가요. 나중에 눈치가 딱 생기잖아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말만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 요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실제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만 딱 닫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 말을 하면 들어줄까? 상담실에 와도 딱 선생님을 견주거든요. 저 선생님은 내 말을 들어줄까? 아니면 말하면 또 뭔가 또 난리를 칠까? 자기가 잘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설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실에 다니는 애들, 병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 몇 년을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망상 환청이 심하게 있는데도 상담 선생님도 의사도 깜짝같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애들이 입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망상 환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뭐 큰일 났습니다 하는 주의가 아니에요. 자, 작년에 저희 상담실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는데 환시 때문에 왔어요. 이제 환시가 막 심해서 가니까 막 병원에서 저 상담실에서 학교 상담 선생님 난리가 났죠. 깜짝 놀랐죠. 그래 병원에 가봐라. 뭐 병원에 가니까 뭐 입원시켜야 되느니 어쩌느니 엄마가 잔뜩 겁을 먹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애가 멀쩡하니 저하고 이야기를 잘해요. 그럼 환시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환시 때문에 약은 먹어야 될지 모르지만 병원 입원하고 그 난리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다 해서 달리 약 이외에 딴 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환시, 환청 잡으려고 약만 계속 때려 넣어버리면 약
용량을 늘렸는데도 또 안 없어진다. 용량 더 늘리고 결국 사람 거의 무기력하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약만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약이 도움이 되지만 약은 절반만 들어줄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무한정 약으로 때려 넣으면 사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걸 약을 너무 과용량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은 적당량을 써야 되고 가능하면 적은 양 아니면 적당량에서 멈춰야 돼요. 나머지 안 없어지면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약만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던 또는 주변의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던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죠.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어머님이 입원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을 하시는 거 제가 과감하게 입원 안 시켜도 됩니다. 학교 휴학시키고 할 필요 학교 그냥 내보내시면 됩니다. 다 이제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줬죠. 지금 1년 지났는데 멀쩡하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지속적으로 와서 상담받은 거 아니에요. 가끔 필요하면 급하면 와서 그냥 상담받고 애도 엄마도 뜨문뜨문 그리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중학교 1학년 생활을 지금 매우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제 요새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자기 꾸미는 데도 관심 있고 매우 잘 지내고 요새도 환시 자주 봐요. 그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학교에서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환시 환청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시기에는 어쩌다가 봐도 편안한 얼굴인데 애들이 주로 애나 누가 자기 또래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뭐라고 말을 건네는 건데 자기가 좋을 때에는 그냥 애가 편안한 얼굴 표정과 편안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에 피가 철철 난다든지 말도 못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뒤에도 환시, 환청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환시나 환청은 그거 자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환청 들을 수 있어요. 환시도 볼 수 있고 망상도 가질 수 있어요. 망상 갖고 병원 안 다니고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우리 특히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과대망상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망상, 과대망상이든 피해망상이든 망상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끔찍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이런 내용이 문제인데 그럼 그 내용이 문제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느냐? 이게 우리가 보면 망상 환청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잘 지내면 없어졌다가 잘 못 지내면 다시 심각해졌다가 마음이 괴로우면 심해졌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을 잘 편안하게 안정시키면 이게 줄어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그 어떤 대학 교수가 주도해서 만든 지금 한 20년 넘게 이제 된 연구 성과를 지니고 있는데 그쪽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 권하는 것은 뭐냐면 환청에 대한 수용. 거기에는 환청이라고 안 하고 목소리라 하거든요.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많다. 특히나 위인들의 경우에 목소리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 마호메트 다 목소리 다 들었죠. 또 누구누구 뭐 엄청나게 많은 위인들, 성자들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고 아니면 누구 뭐라고 들었고 다 목소리 들은 사람들 많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그거를 편안하게 자기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 환청이라고 하는 게 환청과 망상이 다 보면 그의 속마음을 정말로 잘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깊은 속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욕구가 좌절되고 있는지가 환청과 망상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환청과 망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자기가 자기 속마음에 들어가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인터보이스 같은 단체에서는 환청을 이 세상에는 10명 중에 9명 환청 못 듣는 사람이 있고 10명 중에 1명 환청 듣는 사람이 있다. 환청을 듣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강점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수단을 더 갖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권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내용이 자 내용이 부정적인 거가 있고 긍정적인 내용이 간혹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주변에서는 다 당연히
안 된다 하고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사자들이 쓰는 전략이 소리가 들리면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 소리 뭐 막 고개 흔들고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화내고 하는데 화내는 방법 도움 안 됩니다. 맞대응하는 방법 도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내용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무시해라. 막 네가 뭐 짓거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어쩌다 들리면 그걸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더 들으라 하고 그 긍정적인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도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차 부정적인 목소리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늘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목소리든 긍정적인 목소리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권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상담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못 듣느냐.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이나 기존의 상담자들이 훈련이 잘못되면, 아, 저거는 말을 들어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약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저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들어줘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났잖아요. 저거 헛소리인데, 내가 이거 듣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우리가 감정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라. 환청이나 망상이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우울하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상담자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우울한 사람 와서 자기 막 지금 막 기분이 우울해서 죽겠어요, 뭐 어째요 하면서 중간에 펑펑펑펑 울고 하면 우리 상담을 안 배운 사람들은 울지 마라 하고 그냥 막 달래고 아,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세상에 뭐 우리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하자. 화제 전환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상담자들은 그게 아니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은 그 우울을 충분히 다 들어주고 펑펑 우는 사람 충분히 울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막 불안한 사람 어떻게 불안한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또 막 화가 나서 막 부모에 대해서 막 화내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루는 것과 똑같이 자신이 환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환청이 보면 불안해하는 환청도 있고 화가 난 환청도 있고 등등 그렇잖아요. 그 감정을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우울을 호소하고 있구나, 불안을 호소하고 있구나, 분노를 호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다루듯이 다루시면 됩니다. 하나. 또 하나, 꿈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뭐 자기가 갔다가 뭐 서울대를 나왔고 뭐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자기 부모님이 뭐 재벌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뻥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야지 되느냐. 그냥 우리가 꿈에서는 내가 뭐 서울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대통령 출마하러 지금 와서 연설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꿈에서는 그냥 그 자기가 그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생생하게 꿨던 꿈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환청이라고 하는 게 낮에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꿈이 밤에만 꾸고 낮에 이렇게 일상생활할 땐 꿈을 안 꾸지만 이 환청 망상이 있는 친구들은 자 현실에서 나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순간적으로 꿈으로 들어가서 잠시 꿈 같은 우리 왜 비몽사몽 간에는 꿈인지 이게 생신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금방 자고 깼을 때 그럼 조금 뭐 헛소리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보면 현실과 자신의 망상 환청이 섞여서 이야기가 돼요. 상담 시간에 그게 이게 우리가 자꾸 전문가들은 자꾸 판단을 하려 해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헛소리인가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판단 이야기라니까 제가 하나 또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 오면 우리 상담 초신자 때 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3년을 수련을 받았는데 저도 1년차 때는 같은 실수를 범했죠. 그러다 이제 2년차, 3년차 돼서 했는데 1년차 때는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 오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진짜로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 질문을 억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잔뜩 적어가는 거예요. 결국 저도 이제 2년차, 3년차 되니까 이제 후배들이 그래가지고 오면 제가 하느냐. 우리는 형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건 그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면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다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부증, 의처증에서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느냐 이걸 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지금 현재의 그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 그 질투심 등등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거가 잘 들어주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좀 더 이야기해봐라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의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좀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살부러 갔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친구들끼리 똘똘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붙들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듯이. 그 다음에 꿈. 꿈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잘 마치 꿈에서 그러잖아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내가 뭐 했고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꿈꾸시면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꿈에서 누군가한테 심하게 모욕을 당했다. 나한테 이야기하면 꿈이지만 기분 엄청 나쁘셨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 그래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게 그냥 꿈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현실인 것처럼 그냥 다루면서 상담해 주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망상 환청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다루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서. 또 드라마 이야기 듣듯이. 우리 아줌마들끼리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성질도 냈다가 하잖아요. 남편 바람 피웠다 하면 그것도 죽일 놈 하고 다 같이 투합해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이야기, 자기가 심취해 있는 드라마 이야기 듣듯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인터넷 중독에도 그런 게 있던데 제가 아는 중학생 경우에 이 친구는 중학생인데도 만화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아요. 애니메이션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 그 동물 농장 양이 있고 개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를 매일처럼 몇 시간씩을 보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제일 행복하대요. 그거 보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집에 가족들하고 살지만 실제 자기 가족은 이 엄마 아빠가 내 가족이 아니고 엄마 아빠는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잠시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지 실제 자기 가족은 그 목장인 거예요. 그 목장의 주인 아저씨, 그 목장의 개, 그 목장의 양들이 자기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살다가 밥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현실의 엄마 아빠한테 잠시 나왔다가 밥 먹고 나면 또 다시 그 자신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거를 끄집어내려 한다 해서 끄집어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현실의 엄마 아빠가 지한테 더 잘해주기 시작하면 지 이야기 어쩌다 한마디 했을 때 잘 들어주고 지 욕구가 현실 속에서 충족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다가 현실에 나와서 현실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가면서 변해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이건 잘못됐으니까 없애야 된다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들이 잘못 권하는 상담자들 같으면 그 애니메이션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집에 인터넷도 다 차단시키고 집에 뭐도 차단시키고 그 집에 다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테레비도 없애라. 인터넷도 끊어라. 스마트폰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거 다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부모는 안 바뀌고 그러면 아무것도 갖고 놀 거 없으면 좋은 거 있잖아요. 환청망상.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자기 방에만 있어도 환청망상, 하루 종일 환청망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는 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현실에서의 욕구 충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어찌됐건 이 상담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마치 꿈 이야기를 들어주듯 감정 이야기를 들어주듯 드라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경청, 수용 그리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경청, 수용, 공감하니까 로저스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특히 로저스 이야기하면서 지금 강조하려는 게 비판단적 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니 틀린 이야기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그 어떤 심정, 본인의 감정, 본인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물어주고 공감해주고 해주면 됩니다. 망상에 대해서도 물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환청에 대해서도 물어주고 공감해주고 다 하면 됩니다. 인터넷 뭐를 보고 있다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결국 우리는, 저는 이제 현상학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드러났는데요. 자, 우리는 외부 세상을 결코 또는 타인을 결코 있는 그대로 알 길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 타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외부 세상에 대해서 모든 외부 세상의 일들은 나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건 나의 해석, 오직 나의 해석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뭐냐면 우리가 상담자들이, 로저스가 저 현상학적 입장이잖아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로저스가 말년에 대해 책 썼는데 그거를 후회했죠. 자기가 용어 공감적 이해라고 했는데 내 의도를 사람들이 모르더라. 공감적 이해하니까 공감이다. 오늘날에 와서 왜 자꾸 공감해줄라 하잖아요. 공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당시에 쓰던 용어가 진단적 이해라는 용어가 있었고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가 진단적 이해에 대비되는 용어였단 말이에요. 진단적 이해는 뭐냐면 내가 혼자 그냥 보고 혼자 판단하는 게 이게 진단적 이해죠. 그런데 공감적 이해는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했으면 내 판단이 맞는지 다시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점검을 하면서 이해하는 게 이게 공감적 이해라고요. 공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감을 하라 했을 것 같은 로저스가 공감이라고 썼지. 우리 학자들은 용어 쓰는 게 단어 하나만 달라도 뜻이 다르니까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뭐하러 갖다 공감적 이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하고자 했던 말은 진단적 이해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판단하지 마라 그 소리였거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를 로저스가 나중에 정확한 이해라고, accurate라고 정확한 이해라고 자기가 했어야 됐는데 용어를 잘못 썼던 것 같다. 이렇게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정확하게 이해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타인을 결코 알 길이 없다. 내가 아무리 경청해도 그래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본인이 많이 어땠겠구나 하더라도 이건 나의 해석일 뿐이지 실제로 본인이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점검받으라는 소리예요. 정답은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아니라 내담자,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인 그 얘기 물어야죠. 그러니까 아, 이야기 들었더니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다고 느껴지네요 라고 하면 본인이 맞아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고 맞다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갔다가 멀뚱하니 눈뜨고 저는 전혀 안 힘들었는데요 뭐 이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 힘들었는데요 하면 내가 헛짚었는 모양이다, 그럼 좀 더 이야기 없어요, 또 다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을 받아라 이 소리예요. 공감적 이해를 정확한 나는, 내 혼자는 아무리 내가 유능한 상담자라도 정답은 본인이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본인한테 점검 안 받고 내 혼자 생각에 이랬겠다라고 판단하지 마라. 그 소리에 비판단적으로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오직 나의 해석.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지 실제 저 사람이 부지런한지 안 부지런한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해석만 알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놓으면 상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내담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중독이다,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환청이다, 망상이다. 그 자체가 환청이 있으면 어때야 된다, 망상이 있으면 어때야 된다, 뭐 조현병은 어떻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환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망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기 병의 진단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병의 투병 과정에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독, 인터넷, 하루 종일 빠져서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옆에서 니는 쓸데없는 왜 짓을 하고 있느냐, 자기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걸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세상 살이를 하기 위한 준비를 그 안에서, 흔히 이런 경우가 있죠. 난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그렇죠? 자기는 목적적인 행동이죠.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 부모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운동선수들 하루 종일 운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판단적 태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판단적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적 태도를 갖느냐, 비판단적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 판단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상대를 안다고 가정하고 고치려고 가르치려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그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보통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자 흔히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상담자들이 이거 헛짚으면 안 되는데 부모도 흔히 보면 사회적 기준을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뭐야 딱 스토리가 있어요. 잘 산다는 거에 대한 그 사회적 기준. 애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었는데 부모 뜻대로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실에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병원에도 데려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흔히들 많이 간다. 상담자들도 흔히 그렇게 하는 걸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해야 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아니고 다르다. 하루에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잘 때까지 게임만 한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가 아니고 다르다인 거예요. 하루 종일 폭력물만 본다.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다예요. 왜 하루 종일 폭력물만 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 마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해서 합당하면 그 길을 가라 해야죠. 합당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자,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자신이 정말로 그게 행복해서 정말로 원해서 하는 거면 그렇게 살으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왕 보면 자기는 실제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도 그게 안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냥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고 나서 돌아서면 화가 뻑뻑 나죠. 내가 하루 종일 이러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경우가 그 스스로가 안 행복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 상담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해봐라. 스스로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되죠. 안 행복하다 하면 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겠느냐. 그 길을 찾게끔 서로 의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이라고 상대방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모른다고 가정하면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정답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간의 이 상담 시간이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상담 시간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상담자들이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부모들이 이렇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있는 애가 자기 방을 거쳐서 자기 거실을 거쳐서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의 이 지지와 부모들의 지지해주고 부모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상당수 부모들이 이제 상담실에 데리고 온다 또는 병원에 데리고 간다 라고 할 때 부모들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욕구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보세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애를 키울 때 부모가 가졌던 욕구가 있어요. 딴 애들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더 모범적이었으면 좋겠고 더 뭐 등등 그래서 애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서로 경쟁이 붙어서 영어학원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영어학원 보내줘 어디 보내줘 어디 보내줘 해가지고 막 부모가 자기 욕심 충족시키려고 해서 자기가 옳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을 애한테는 안 물어보죠. 부모가 딱 이렇게 해야 돼. 딱 갖고 애를 막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애들마다의 성향이 달라요. 오히려 이걸 어려서부터 아내하고 딱 제끼는 애들은 건강해요. 아내하고 부모한테 반항할 줄 아는 애들. 그러면 안 끌려간다고요. 자기 욕구도 주장할 줄 알고 충족시켜가면서 이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애들이 착한 애들. 흔히 보면은 이쪽 우리 조현, 조우, 루울 이쪽은 다 보면 부모들이 얘가 어려서 애가 착했다 그러거든요. 착했다는데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착하다는 의미가 비주장적이었다 이 이야기예요. 지 주장 안 했다. 고집 안 부렸다. 부모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다. 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안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가 어려서는 자기 마음대로 키웠어요. 쫙 그 초등학교 저학년 되고 고학년 중학교 들어 어느 날부터 애가 이제 삑삑거리기 시작해요. 말 안 듣고. 이제는 반항하기 시작하고 학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 하면 지방에 쾅 들어가서 그냥 문 잠궈놓고 게임만 하고 등등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타죠. 지금 중요한 시기에 공부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면 성적 떨어질 텐데 속이 막 타죠. 그런데 부모가 나름대로 안 해보고 상담실에 데려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상담실에 올 때까지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할 거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거예요. 애를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달래기도 하고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기도 별의별 거를 다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위클래스 위센터에 학생들 의뢰되어 올 때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다 했죠. 안 되니까 의뢰하는 거죠. 다 상담실이라는 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담자들이 매우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위클래스 위센터는 제가 볼 때 아마 담임선생님 눈치를 보겠죠. 부모 눈치도 보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무서운 분이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학교장을 빼고 저희 상담실 애를 데리고 왔을 때 돈은 부모가 준다 말이에요. 돈은 부모가 주는데 애를 상담해야 되고 이제 자 흔히 부모들은 와서 어떻게 요구하느냐. 내가 우리 애가 여차여차 문제가 있으니 자 앞으로 우리 애를 상담해 주십시오. 자 100이당 얼마 상담소 상담실에 부모 상담할 생각 안 하고 애만 상담한다고요. 이게 잘못됐습니다는 거예요. 부모가 상담을 안 받으려 해도 상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주는 설사 못 온다 할지라도 2주에 한 번, 안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해놓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 상담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욕구를 눈치를 보는 상담자들이 많아요. 부모가 당장 답답해하는 게 애 공부 안 한다. 하루 종일 갔다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애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자, 어떻게 하면 하루에 네 게임 몇 시간 하니? 우리 게임하는 시간 하루에 요만큼 좀 줄여보면 어떨까? 이러고 상담을 시작하는 상담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대리인이 돼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담자들이 절대로 부모의 대리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상담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상담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애를 잡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애가 내 손에 안 잡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 줄 테니 당신이 다시 우리 애 내 손에 좀 잡히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를 잡고 살았는 이게 애한테 행복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는 애가 이미 뒤집어졌는데 애들이 보통 착해서 부모들 뜻에 맞춰서 자기 주장만 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하고 살았더니 힘들어 못 살겠다 이 소리예요.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애는 이미 결론 낸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자빠졌는 애를. 근데 이게 주장적인 애 같으면 힘들어 못 살겠다고 부모한테 덤비기나 할 텐데 비주장적인 애들이다 보니까 부모한테 못 덤비고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속으로 빠지는 거고 아니면은 망상환청 속으로 빠지는 거고 이게 지금의 삶이 괴로워서 부모가 잡고 부모한테 잡혀서 살아온 이 삶이 괴로워서 나가 자빠진 애를 부모한테 내가 돈 몇 푼 받는다고 다시 애를 잡는 역할, 부모 혼자 힘으로 못 잡으니까 내가 들어서 같이 잡아주겠다고 그걸 뛸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는 본인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상담실에 부모하고 애하고 같이 올 때 저희는 애를 먼저 상담해요. 부모 먼저 보고 부모님 좀 기다리십시오. 애를 먼저 들어오라 해서 어떻게 오게 됐니부터 해서 애하고 한 시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상담을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를 존중해준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반드시 부모 상담을 병행해서 항상 애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상당수 경우에 보면 애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늘어지죠. 우리 엄마는 뭐가 저거 그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여하이 본인의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면 내가 부모가 바뀔 수 있게끔 내가 그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바꿔내려고 하는 작업을. 애만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를 함께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상담자가 부모의 욕구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돼서는 안 된다. 흔히 보면은 제가 볼 때 지금 보면은 흔히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등 이런 망상환청 부모의 과잉 보호, 과잉 기대가 문제예요. 간섭. 자, 이게 맥락을 잘 보시라고요. 안 그래도 부모가 애를 잡고 살아서 부모 뜻대로 잡고 살아서 애가 힘들다고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라도 입원하게 됐다. 정신과 약이라도 먹게 됐다. 등등 하면 부모가 이제 더 난리치는 거죠. 이제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자는, 지 혼자는 판단을 못하고 지 혼자는 애가 약해서
애가 흔히 약하다 하거든요. 애가 약해서 안 되고 내가 자를 어떻게든 낮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낮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다 해서 어디 가서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또 애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애 잡고 살아서 애가 못 살겠다고 나가 자빠진 애를 이제 병을 핑계로 학교에서 연락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더더욱 이제 이게 핑계거리가 돼서 부모가 더 강력하게 잡는 거예요. 이제 네 뜻대로 네 못 믿겠다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네 병 낫는다. 그래야 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이 맥락 속에서 상담실에 데려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 맥락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과 물에 비유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당사자가 부릴 때 당사자 마음이 불안하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 가족이 부릴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상담을 하냐면 내담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오기까지 자 여기 와서 한 시간 있다 가는 이 자체가 충분히 본인한테 편안한 시간, 정말로 힐링이 되는 시간. 그래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어떤 면 마음의 휴식, 좀 쉬었다 간다 이 느낌이 드는 이렇게 하게 해줘야 편안함, 최대한 편안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물이 되어준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역할, 자 진정시켜주는 역할. 근데 우리 흔히 보면 부모님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물이 되어주지를 못해요. 애가 좀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막 걱정이 돼서 막 벙벙벙벙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신병 치료하는 데서 약은 뒷전이고 가족과의 관계 개선, 관계의 문제다.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은 괜찮다는 이런 이제 입장으로 한 30년 이상 됐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데 열린 대화법이라고 거기에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질문할 때 상담실에 데려왔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부모들이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애가 어떤 문제가 있어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 부모가 이렇게 공도 내가 나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 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걱정의 주체는 부모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걱정을 다루어 줄 수 있죠. 그러면 부모의 걱정을 다루어 줄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애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를 다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한테도 뭐가 걱정입니까? 묻고 애한테도 뭐가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라고 물어라. 뭐가 문제냐라고 묻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 물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얘들이 제가 비유하자면 얘들은 사막에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학교가 밖에 사회가 우리는 그냥 괜찮은데 이 애들은 그 자체로 괴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즐거운 곳이면 왜 학교를 안 갈라 하겠어요? 바깥이 즐거운 곳이면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하기 바쁘지 뭐 그렇게 좋다고 인터넷만 붙들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겠느냐고. 세상이 괴롭고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햇살은 강하게 내려쬐는데 쉴 곳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막에서 더위를 햇볕을 피할 길이 없으니 땅 파고 지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더지를 땅 파고 들어가듯이. 그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회피, 고립, 그 증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애들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겠느냐. 사막인데. 그러니까 사막에 이렇게 작은 내가 작은 오아시스라도 돼줘야 된다. 부모가 애가 내 옆에만 오면 편안하다 살았다 싶게 해줘야 되고 상담자가 이런 오아시스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들이 또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애한테 잘 못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모도 애한테만 오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이렇게 오아시스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부모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상담자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가족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족들이 애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 제 강조점이 과거하고 지금 조금 바뀌어 가는데
옛날에는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이런 걸 강조해서 평소에 잘해줘라. 그다음에 웬만한 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라. 나무라지 말고 지적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한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돼줘라 이 이야기인데 최근에 제가 여기에 추가했어요. 부모와 전문가가 정답이 없어야 된다. 부모의 간섭 과잉 보호가 문제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최근에 부모가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고요. 그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까 봤던 그런 오아시스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이런 오아시스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마을을 좀 이루고 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학교에서 우리가 위클래스 만들고 위센터 만드는 게 이런 학교라는 세팅 안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애의 문제로,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갈 것이냐,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갈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의 이거를 애를 바꾸겠다고 애만 붙들고 늘어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가족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가족에 해당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그부들, 다 가족에 해당되겠죠.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것만으로 이거를 좀 더 잘하려고 하게 되면 대안학교가 지금보다 사실 많아야 돼요. 우리 학교라는 게 가서 꼭 공부해야 되나요? 뭐하러 공부를 가르치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등등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기존에 다 공부라고 하는 표준틀을 세워서 하는 이 시스템에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수록 얘들은 숨쉴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아시스처럼 이 오아시스가 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산모퉁이 돌아가면 또 오아시스 있고 또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이 사막인들 뭔 관계가 있겠느냐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개인의 변화만 우리가 강조해서 사회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는데 수용과 꿈이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용의 중요성입니다. 자,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뭐 중동 문제가 있던 조현조울이든 뭐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부모 말도 잘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집이 무너질 지경이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앞으로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부분의 경우에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옛날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제 하는 이야기가 가벼운 문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됩니다. 이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어 있다. 옛날에 어떻든지 간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수용이고 그다음 여기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의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이 부분이 이제 비전 수립인데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대의 걸림돌이 부모가 답을 갖고 있는 것,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는 것. 이러면은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용이 필요한 이유. 자, 읽고만 지나갈게요. 당사자들은 상당수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며 거부하고 있다. 억울함, 초라함, 비참함, 속상함이 감정 속에 살고 있다. 원망, 남탓, 병탓을 하면서 지낸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용의 의미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즉, 자신과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타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세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음과 양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는 흔히 양만 취하려고 음을 안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 못난 모습, 실패한 것들 등등 이런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죠. 수용의 결과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며 용서와 감사를 느낀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며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 이전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버리고 긍정적인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된다.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한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런데 왜 지금 못 빠져나오느냐? 왜 계속 게임만 하면서 지내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정체 또는 악순환이라고 했는데요. 자, 발병, 이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생겼던 또는 중독에 빠졌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 학생들 같으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등등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그 다음 심리적 붕괴가 온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한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경험에 따른 대처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아정체감이 손상되고 신념이 붕괴된다. 자신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 세상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신념이 붕괴되고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진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침습적 반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생각들, 친구들한테 모욕당했던 일들,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한테 뭐라 했던 것들, 아무튼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이런 생각 떠오르는 것 자체로 다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또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있다. 못 빠져나온다. 왜 못 빠져나오느냐?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이 뭐냐?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1차적 방해물,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 뭐냐면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다.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다 하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자면 부모 전문가의 권위주의, 온정주의, 과잉보호, 간섭 이런 건데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지시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부모 또 하나는 부모의 자존심, 부모의 체면의식, 당사자의 자존심, 당사자의 체면의식 이런 것인데 음은 거부하고 양만 취하는 것도 뭐냐면 부모가 애를 한심하게 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밖에 나가 친구들 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 애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내 애를 내가 한심해한다, 부끄러워한다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자 이런 문제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못하게 말만 할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애의 의견을 없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훈계하고 뭐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반문. 제가 이제 내담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입을 떼야 된다. 그래서 제 주장은 애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게 문제다. 입을 떼면 무조건 좋은 거다. 심지어 부모한테 욕하고 덤벼들고 화내고 애들 입 다물고 있던 애들 자 좋다. 네 뭐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한번 해봐라는데 들어줄게. 하면은 부모한테 원망이 나오는 거지. 딴 이야기가 안 나와. 그분 부모들이 기껏 들어줄게 했다가 5분도 못 듣고 부모가 다시 애를 나무라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말문을 연다 하는 이게 이제 자기 노출이에요. 우리 상담에서 자기 노출이다 또는 자기 개방이다 라고 하는 이것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자기 노출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 탐색이 이루어지고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작업의 가장 핵심은 자기 탐색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욕구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이게 자기가 자기를 탐색을 하게끔 하는 이 작업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자기 노출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노출을 하게 하는데 이 자기 노출에 두 길이 있다. 하나가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이 있고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이 있다. 여기에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 뭐 이런 말은 쓰지만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 하는 건 학술 용어가 아니에요. 없는 말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 탓, 남의 책임, 원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들어줘야 된다.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로 돌아간다. 뭔 말이냐면 처음에 자기 노출을 시키면 일로 가요. 계속 이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돌아줘야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다 나중에 됐지 이야기, 탐색적인 이야기 좀 하고 어느 정도나 남 원망하고 등등 하느냐. 제가 상담해본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요. 부모들 들어주려고 마음 딱 먹으면 좀 질긴 애들 2년에서 3년 가요. 원망 나오는 거예요. 2년에서 3년을 견뎌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부모들한테 이야기해요. 애들 2년에서 3년 한번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입 다물고 있던 애가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2년에서 3년 갑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 걷어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두 층이 있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위에 부정적인 감정의 층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층 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욕구의 층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애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욕구를 알아야 돼요. 욕구에 닿아야 되는데 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임하고 있고 이게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놈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가 시간 죽이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그냥 좀 괴로우니까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걸 쩔쩔매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싹 걷어내줘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 욕구를 들여다봐요. 부정적인 감정을 누가 걷어내줄 거냐? 첫 번째, 상담실에 애가 꼬박꼬박 와주면 상담자가 걷어내줘야 되죠. 그런데 상담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10입니다. 상담자가 1만큼 걷어낼 수 있다면 부모가 10을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경청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럼 경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나도 못 듣잖아요. 5분만 들으면 내가 속에서 열이 받아서 못 듣겠는데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5분 듣고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 타임, 항상 부모가 타임 요청을 잘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자꾸 이렇게 해서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라고 하면 그러니까 딱 서는 그거예요. 또 잘못하면 애들이 때리거나 기물 파괴하는데 이것까지도 허용하는 게 잘해주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 잘해준다는 건 경계선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때린다, 기물 파괴한다, 이거는 선을 딱 그어줘야 돼. 그건 안 된다. 하지만 말로 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애들 뭐 이야기하면 욕 수시로 튀어나오죠. 부모한테도 이야기하면 욕, 어디 감히 부모한테 욕을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뒤에 이야기예요. 욕을 하거나 말거나 간에 말로 하는 건 괜찮다고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주는, 이게 이제 무지 필요하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 다음에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로 넘어가는데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방, 자기 공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진실성, 진정성, 진토로, 즉시성,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결국 수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성,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한다. 그래서 수용에 이르는 통로다. 이것이 갈림길이다 하는 게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럼 자기 노출을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실에 와서 털어놓게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잘 들어줄 수 있으면 부모한테 털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털어놓을 데가 없다, 그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표현적 글쓰기라고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욕이 튀어나오면 욕쓰고 막 아니면 컴퓨터로 쳐도 되고 빠른 속도로 검열하지 말고 맞춤법이 틀려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 표현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지중해 책도 나와 있고 등등하잖아요. 표현적 글쓰기. 뭐든지 검열하지 말고 그냥 글로 써내라. 다 쏟아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 친구, 동료, 당사자와 대화하기, 집단 모임에서 자기 표현하기, 극복 쓰기 쓰기, 주장문 쓰기, 발표하기, 대중강연하기. 뭐든지 자기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이제 사회적 지지인데 경청, 존중, 수용, 공감, 지지, 격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족, 밑에 의사, 상담, 상담 종사자, 정신건강분야 종사자, 주변 동료, 동료 지원과 친척, 친구, 지인, 아껴주는 사람들 누구라도 다 지지적 태도로 경청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이야기, 아까도 이야기했던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인데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도 성장에 필수적이다. 그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 원망 실컷 하고 다 해야 다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중요성, 비전의 중요성인데요. 꿈이 왜 중요하냐. 자,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여기 있죠.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 이야기인데. 자, 이 꿈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 의도적 반추와 욕구 탐색이 필수적이다. 의도적 반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친습적 반추는 저절로 자꾸 떠오르는 거고 의도적 반추는 내가 그때 일을 다시 되돌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혼났던 장면 다시 되돌려 생각해보고 친구한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했던 거, 모욕 당했던 거를 되돌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구하고 대조를 해본다는 것이죠. 욕구 탐색을 하고, 욕구 이해를 하고, 그럼 욕구 수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탐색하다가 보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탐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 인생의 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 좋아, 나는 이걸 정말로 해야 되겠어 라고 진짜 원하는 게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다들 뭐를 잘못하고 있느냐면 이 과정, 철저한 욕구 탐색 과정을 생략한 채로 자기 욕구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목표 설정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목표 설정.
흔히 부모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상담실에서도 흔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2차적 방해물이라고 한다. 앞에 1차적 방해물, 지금 2차적 방해물이라는 비전 수립의 방해물은 답이 미리 지금 정해져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미리 좀 학생이니까 넌 무조건 공부해야 돼. 라고 답이 정해져 있다. 좋은 대학 가야 돼. 답이 정해져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정해져 있다. 이 답이 정해져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애들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생각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봐야 부모가 내 의견을 안 받아주니까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게 안 해주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부모가 그걸 존중, 부모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그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했으면 좋겠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천대다 보면 부모가 내 한을 애한테 풀려고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려놔야 된다. 자, 그래서 2차적 방해물에서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 미리 정해진다. 부모 전문가의 권위주의, 원정주의, 부모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당사자와 가족이 갖고 있는, 부모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걸 갖고 있어요. 사회적 가치 규범, 사회적 성공신화,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답.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걸 내려놔야 된다. 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 칭찬과 비난, 주변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 이런 거가 없어야. 그래야 비로소 순수한 자기 마음에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부위원 설명에서 부모 전문가가 답이 없어야 된다는 게 뭐냐.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보면 하루하루 생활에서 또 우리가 큰 결정도 있고 작은 결정도 있어요. 큰 결정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답이 없어야 하지만 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갔다가 종일 자느냐고 남을 하면 밤에 몇 시 잘 거냐. 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을 거냐,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입을 거냐. 부모가 답이 없지. 인생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소신껏 결정해라. 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데에서 자기 결정권을 주는 부모가 큰 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거지. 대학에 무슨 과 갈지, 대학을 갈지 말지. 뭐 이거 다 자기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갔다가 간섭하는 부모가 애들 대학 어디 갈지 무슨 과 할지를 네가 알아서 해라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데 결국 뭐냐면 선택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좀 지 인생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무책임하고 손목했다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해라. 나는 네가 도와달라면 도와줄게. 라고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들 평소에 당사자들 자기 탐색을 격려해줘야 되고 자기 주장을 격려해줘야 되고 자기 표현을 격려해줘야 된다. 부모한테 뭐라고 원망하고 나오는 것도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당겨줘야 된다. 아이고 그랬구나 좀 말 나온 김에 더 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돼야 돼. 항상 이렇게 표현이 격려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서도 그렇고 다들 기껏 이제 애들이 마음 좀 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좀 어떻게 달리 살아보려고 마음 내면 상담실에 올 때 상담사들도 흔히 문제가 되는 성급한 목표 설정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그럼 게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걸로 줄여볼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걸로 해볼까? 성적은 몇 등 되는 걸 목표로 할래? 이게 다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 이거의 바탕 하에 1년간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항상 이제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갈 때는 1년간에 내년 요맘때쯤 내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어떻게 살고 있을 거냐는 나의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내년 이맘때를 그림을 그려내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에 입각해서 내년 요맘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생략하고 우리는 뭐부터 하느냐 하면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이거부터 이제 해서 자 이제부터 이거 해보자 요거 하면서 상담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백전백패다 하는 거예요. 되는가 싶다가 다시 주저앉고 되는가 싶다 주저앉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 앞에 이 작업을 철저히 하는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단계로는 곧바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다 말고 진짜로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애들이 절대 포기하는 거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주변에서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내가 포기 안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욕구를 찾게끔 도와줘야 된다. 진짜 자기 욕구를 찾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주려면 선행 단계가 그의 부정적 감정을 걷어내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욕구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 감정을 걷어내려면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입을 떼게 해줘야 된다. 말이 많아지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뭐 증상 없애고 뭐 인터넷 몇 시간 얼마나 줄일까. 이게 단점 고치기 제발 그만합시다. 단점 고치기 아니라 강점 살리기로 가야 되는데 딱 세 가지만 목표로 하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환경 내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눈 뜨면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이 뭐냐. 일 정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좋은 관계, 소속감, 그 다음 자아정체감, 자기 나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 안 해요. 나라고 하는 당당함이 찌그러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꾸 옆길로 빠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딱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상담에서 이 세 가지 작업이에요. 의미 있는 일, 좋은 관계 소속감, 자아정체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까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해주면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사니까 문제가 된다. 목표 달성의 촉진 요소 세 가지가 하나가 당사자의 욕구와 재능. 자, 그래서 잘못된 방법의 문제점은 당사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나 정해진 사회적 틀에 맞추려고 한다. 당사자의 욕구 재능에 기반해야 되고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사회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 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앞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죠.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 전인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개인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은 여기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은 본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현상학적 관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 말엔 비판단적 태도로 가야 된다. 내가 절대로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그다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에서 자기 탐색, 자기 수용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탐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위에 이제 요 두 가지 설명 안 했던 건데 리커버리 관점, 역경을 통한 성장. 저는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장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 인생이 이대로는 나 만족스럽지 않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자니까 내가 괴로워 못 살겠어. 그럼 때려쳐야죠. 한판 없는 과정이 필요하죠. 좌절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필요하죠. 그 시기를 통해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잠시 현상적으로 겉보기로 드러나는 게 인터넷에 빠져 산다, 스마트폰 빠져 산다, 또는 하루 종일 우울해한다 이거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있어야 자기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장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병 또는 단점이 아닌 그의 삶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지만 일, 관계, 자아, 정체감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구와 강점 중심.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은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의 보통 사람들 살듯이 살으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일수록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큰 인물이 되래구나. 그릇이 큰 애를 부모가 그릇이 작아서 못 담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큰 인물이 되래니까 사고를 크게 치는 놈일수록 그거 상담 잘해주면 큰 인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잠깐만요. 그랬을 때 본기관의 상담 철학에서 이제 제가 지금 저는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올릴 때 저는 쓰는 닉네임이 촛불이에요. 그래 촛불 추천 이래서 올리는데 제가 촛불이라고 쓰니까 뭐 촛불 시위하고 관계가 있느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치적으로 물론 제가 조금 개혁적이지만 제가 훨씬 이전부터 다음에서 촛불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촛불 추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은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족 지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이런 상담 철학 바탕에서 가족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가 가족들이 수용해 줘야 된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요. 그래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자기 노출, 욕구 탐색 이 이야기 때까지 했었죠. 이게 내담자의 과업이에요. 자기 노출해야 되고 욕구 탐색. 적어도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자기 노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욕구 탐색으로 넘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경청이거든요. 그럼 상담소 내담자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담실에 갔더니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고 그냥 뭐 이야기 듣고 경청만 하고 공감만 하더라. 도움이 안 됐다. 왜 도움이 안 되느냐. 그냥 듣기만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길러주되 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끊임없이 상담자가 강점을 찾아줘요. 강점에 주목을 해야 그의 욕구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히 부모 욕하느라고 막 심나게 부모 욕하고 욕하고 나면 자기도 갔다가 찜찜하잖아요. 열심히 부모 욕했는데 와, 니 대단하다 하고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아, 내가 괜찮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내가 괜찮은 애인가? 이런 느낌이 이제 들고 그런 점들을 보기 시작하게 해야 된다. 그 경청 잘해 주셔야 되고 경청 진짜 잘해 주셔야 돼. 경청 잘해. 그 다음 강점 찾아주고 잘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내담자의 최종 목표와 방법. 이게 목표자 이게 방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꿈이 있는 애들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꿈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이 방황하고 헤매는 애들의 또는 이런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한 꿈을 잃어버려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엉뚱한 거라든지 자신의 꿈을 되찾으면 과거에 가졌던 꿈을 되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꿈은 놔버리고 전혀 새로운 꿈을 가져.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진다. 우리가 상담 시간에 상담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가 꿈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우리가 상담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담하지 마시다. 제발 인터넷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사용 시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뭐 좀 책상 앞에 앉아 있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큰 것 들고 늘어지면 해결돼요. 다른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상담자 경험담 및 안내인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재은 심리 상담 센터에 김재은 부원장 같이 왔거든요. 열심히 이제 캠코더로 제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이제 그 상담 경력이 아직 많지 않아요. 상담 경력이 3년,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가지고 있고, 산업인력공단 임상심사 2급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지금 상담 심리 전공으로 석사 논문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담 경력이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상담을 쉽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복잡한 뭐 정신의학적 지식이나 DSM-5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얘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청, 강점 찾아주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꿈을 갖게 어떻게든 지가 진짜 지 꿈을 갖게 하는 내가 상담자가 생각하는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생각하는 꿈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 꿈을 못 갖는 거예요. 지가 진짜로 지 꿈을 갖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경청해주고 강점 찾아주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망상 있어도 환청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다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이제 상담했는 경험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15분 남았거든요. 5분에 10분 이야기하면 돼요. 네, 김재현입니다. 초심상 제가 이제 두 가지 저희 기본 원칙을 가지고 중독을 경험하고 계신 분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본인에게 첫 번째는 중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을 하고 있다, 인터넷 몇 시간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의 얘기를 찾아야 된다라는 원칙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독과 몰입은 에너지다.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으로 바라봐주자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분은 20대 초반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에 주변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인터넷을 많이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게 보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는 학교라는 집단이라도 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막상 20살이 넘어가니까 학교, 뭐 대학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없고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채로 오히려 더 스마트폰, 인터넷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야동을 봐요. 야동도 그냥 일반 야동이 아니고 상대방을 막 상처를 입히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폭력적인 수위의 그런 야동을 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독설가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그 블로그를 스크랩하고 그거를 적어가면서 외워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원망이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이분이 처음에 상담에 오셨을 때는 아 이제 자기가 20살이 넘었는데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까요? 공무원 시험을 볼까요?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20대들의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섣불리 그렇게 진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주 화가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떠나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그리고 엄마 혼자 살면서 이제 엄마가 돈 벌러 나갔을 때 집에 할머니하고 자기랑 둘이 있는데 이 할매가 휴지통에 뭐 버리면은 니 뭐 버리노? 니 어디 가노? 뭐 불은 껐나?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현실이 복잡하니까 계속 이제 야동을 틀어놓고 보고 이제 이런 분이신데, 그 제가 했던 역할은 그냥 잘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동을 봤다는 내용도 상담을 한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야동을 본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처음에는 뭐 직업적인 거, 뭐 아주 막 이렇게 지적인 것들, 그러니까 겉도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실제의 그 자기의 뭐 사창가 매매, 뭐 여자 성매매,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적개심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는 상담하고는 이제 한 4개월쯤 됐을 때부터인데,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여자한테 막 화가 나 있고 적개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현실에서 사귈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여자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근데 그 입장에서 이제 제가 여자를 잘 사귀려면은 직장도 구해야 되고 직장을 구하려면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가치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 사람을 끌고 오려고 했다라면은 아마 말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진짜 여자를 사귀고 싶으면 어떻게 어디 가서 사귀고 싶으세요부터 시작해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얘기 같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제 막 많이 듣고 여자 사귀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물론 교회에서 여자 사귀는 걸 실패해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끊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 상담실에는 이제 20대들도 좀 오세요. 20대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게 이제 관계에 대한 소외감 같은 걸 많이 호소를 하는데, 그 20대들을 집단 상담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이성교제는 아닐지라도 같이 대화를 하는 경험을 하게 해줬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많이 이게 해소가 되어서 남녀관계에서 조금 힘을 받으니까 아 자기 현실적으로 여자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니까 그 좀 스트레스가 좀 덜어져가지고 집에 가서도 좀 다른 거를, 부모님한테 틱틱거리던 거를, 할매한테 틱틱거리던 거를 좀 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요즘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담을 시작한 지는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여전히 야동도 보고 있고 또 독설가들은 이제 좀 끊었다 하더라고요. 독설가 스크랩하고 막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는 끊었는데, 요번에 이 사례 발표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건 없고 선생님께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안심하고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했던 곳에서부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편안하니까 다음 것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같이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냥 질문해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 역할밖에 없는데, 이분이 지금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얼마나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사회로 보내야 된다, 야동을 끊겨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는 상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필요해서 찾아오면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이 뭐 이 사례만이 아니라 사실은 망상, 아주 심한 망상, 방청 이러고 가신 친구들도 많이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경청을 잘 해주니까 망상의 내용이 바뀌더라. 망상 자체가, 망상이 이게 말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있으면 망상이 다시 새끼를 치거든요. 망상이 또 다른 망상을 하고 말을 안 하고. 근데 망상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다 이제 누군가 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면서 좀 가벼워지니까 망상 자체가, 망상이 바뀌면 망상의 내용이 현실성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어가요. 완전히 비현실적이던 망상이 현실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망상으로 바뀌고, 아니면 부정적이던 망상이 좀 긍정적인, 망상 속에서도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등등 이런.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바뀌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좋아질 때 되면 검색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자면 이 애들이 밖으로 바로 나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깥에 나갈 준비를 해요. 똑같이 겉보기에는 똑같이 여전히 계속 스마트폰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는 내용이 자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내용이 건전해진다. 그것도 그렇고 이 망상 반청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본인이 오늘은 중독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저희 기관에 상담하면 첫 상담 반드시 2인 1조로 같이 하거든요. 우리 김재은 부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앞으로 상담자들을 계속 길러내야 되니까. 길러내는데 최고의 방법은 옆에 앉혀두고 같이 상담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상담한 걸 직접 보여주고 거기에서 본인도 할 이야기 있으면 하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데리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고 첫 상담 끝내고 나면 두 번째 상담부터 대개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아무리 증상이 심하건 간에 김재은 선생 보고 상담합니다. 망상 반청 뭐 뭐든지 간에 나는 부모부터 오고 그러니까 올 때 부모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상담하고 당사자는 김재은 선생 상담하게 하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담료는 제가 10만원, 김재은 선생 6만원. 선전을 답변하자면 저희 전화번호 아주 좋습니다. 6126666입니다. 대박이에요. 6126666. 대명령 1번 초과학교. 그래서 앞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저희한테 해당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제가 마치기 전에 마지막 정부 지원 바우처 상담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상담을 사실 받고 싶어도 돈이 비싸 못 받고 특히나 이런 심한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런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상담이 보면 보통 그 회기수가 짧거든요. 10회기 길어야 20회기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고 의뢰과 책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요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미국의 보험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0회기, 20회기가 그러면 그게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최대한 주는 게 10회기까지밖에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럼 그 다음 돈 못 받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은 무조건 10회기로 하고 또 해결 안 되면 땅 상담센터 가든 어디 가서 또 지하다 또 10회기 또 하고 이렇게 또 돌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심각한 중독 문제도 그렇고 이쪽 우리 조현적으로 10회기, 20회기 가지고 안 돼요. 좀 최소한 2년에서 3년 상담해야 돼요. 그러면 2년에서 3년을 유료 상담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료 상담과 바우처 상담을 같이 하거든요. 유료 상담 한 서너 달 하면 바우처 상담, 바우처만 받아오면 해드립니다. 그래서 바우처 상담으로 전환시키는데 이 바우처 제도가 이게 좀 답답한 게 정부에서 매년 1월 초에 만 신청을 받아요. 그 소리 소문 없이. 공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하반기 가게 되면 바우처 신청하려고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오거든요. 1월 달에 지금 마침 1월이 임박했잖아요. 바우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으려야 돼요. 학부모도 받을 수 있고 아빠도 엄마도 애도 다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 상담 받도록 하십시오. 매년 1월 초에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에서 심리상담 비용의 80에서 90%를 지원해줘요. 많이 지원해주죠. 상담자들 입장에서 1월부터 2월 1일부터 2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상담받고 1년간 상담받고 나면 또 바꿔서 또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또 있고 그래서 바우처 이용하는 사람은 4년 5년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돌려가면서 자, 본인 부담금이 8에서 90%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체로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내는데
1시간 기준으로 따지자면 1회 상담 비용이 5천 원에서 1만 원 꼴을 인 셈이다. 얼마나 싸고 좋으냐는 거예요. 10만 원 내야 되는 거를 6만 원 내야 되는 거 5천 원에서 만 원만 내면 다 줄 수 있으니까 고소득자 이외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우처 공약입니다. 오늘 중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 중독 바우처권을 오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만 12세 이상. 중독은 좋은 게 소득 기준이 없어요. 집이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부모도 내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하고 바우처 받을 수 있고 애도 받을 수 있고 아빠도 엄마도 애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중독 바우처는. 다만 중독 바우처는 하나 불편한 게 뭐냐면 정신과에 가서 소견서 받아야 돼요. 중독이라고. 정신과에 가면 다 끊어주는데 내가 바우처 받으려고 소견서 필요한 사람 다 끊어주는데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기를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렇죠. 중독 바우처는 소득 관계없이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 이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코칭 바우처 이거는 10명까지 집단으로 하는 건데 교육하고 집단 상담으로 하는 거예요.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면 되고요. 초중고 자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균소득. 국민들의 평균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해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40% 더 밑으로는 된다. 140% 넘는 사람은 안 된다. 종종 보면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140% 넘나가요. 잘 못 받아오셔요. 그 밑으로는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코칭 바우처. 이건 그러니까 학부모들 다 아버님, 어머님, 아빠도 받고 엄마도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받아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좀 위클래스나 위센터 부모님들 이런 거 활용해서 상담센터가 상담 받으세요. 이거 대구 시내 거주자들 같으면 받으면 대구 시내에 있는 상담기관 아무 데나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옮기면 되고 바우처 카드 그 안에 정부가 돈 꽂아주니까 우리 음식점에 가서 카드 결제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에도 이건 6개월짜리 바우처인데 대구 광역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이건 좀 높죠. 저거는 가족 상담하라고 만든 거예요. 가족들 다 같이 가서 상담받으라고 그런 게 있고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이건 전통적으로 있던 건데 만 18세 이하 고등학생까지 있는 중위기준소득 140% 이하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 코칭 바우처 이건 정신과 이용자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정신과 소견서만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럼 노인정서치유 바우처에서 만 65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서 저거 노인들 65세 이상은 또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애들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바우처 받을 항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 광역시도마다 사정이 약간 달라요. 더 많은 것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농촌 지역을 하면 좀 종류가 적고 도시 지역은 종류가 많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담 쪽이 부산보다 낫죠. 서울 다음으로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잖아요. 상담 인력이 많고 대학에서 상담 관련 학과가 많아서 인력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상담 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상담 바우처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딴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바우처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보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멀쩡한 데 가십시오 하긴 못 하실 거고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애도 또 부모님도 가서 바우처로 상담 받으십시오 하고 권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